가평에 위치한 한 모텔. 잠시만요. 한 학생과 아저씨의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늦었어요 지금. 은행이 없어갖고 여기. 아. 그래서 지금 멀리 갔다 오느라고. 좀 찾기 힘드시죠? 예, 좀 그렇더라고. 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도 방금 와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 아. 아, 근데 키가 진짜 크네요. 네, 좀 커요 지금. 아, 나중에 모델 하셔도 되겠다. 아, 감사합니다. 아저씨도 멋있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말 편하게 하세요. 아, 좀 천천히. 어, 네. 네, 그럴게요. 네. 이름이 그 주연이라고 했나? 주영이요. 아, 주영이. 네. 주영. 고등학교 2학년. 네, 18살이에요. 좋다. 저 혹시 담배 피우고 있었는데 좀 마저 펴도 될까요? 어, 펴. 네. 아, 좀 싫어하실까봐. 싫어하시는 분. 왜 싫어해? 담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는 남자 경험이 없다는 여고생의 말에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죠. 담배는 언제부터 핀 거야? 담배요? 어. 담배 한 중학교 때부터 폈나? 아, 중학교 일찍 폈구나. 네. 날라리였구나. 아니에요. 그냥 친구들이랑 놀다가 어쩌다 보니까 본드 이런 것도 아니요. 요새는 뭐 본드 그런 거. 사전조사는 끝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아, 그 처음부터 이런 말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그 처음은 확실한 거지. 네, 처음 맞아요. 그 개인적으로 피가 좀 났으면 좋겠거든. 아, 피요? 아, 피는 왜요? 아, 뭐 솔직히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처음이라고 전화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나도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 근데 너무 죄송한데. 아니, 제가 되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막 좀... 아, 그 나쁜 새끼였구나. 그때 막 되게 놀라서 병원도 가고 막... 미친 그 새끼 그거. 공황장애도 오고 막 대행기피증도 있었거든요. 아이고, 어린 나이에 힘들었겠다. 아니요. 그래서 아마 천연으로 알겠는데. 그럼... 내가 처음은 아닌 거네? 아니요,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랑 한 거는 아니고. 어쨌든 천연막도 없고. 천연막은 없고. 처음이 아니라는 말에 생각이 잠긴 남자. 이러면 안 되죠. 아, 애매한데. 난관에 부딪혔는데, 이거. 곧장 재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럼 주영아, 내가 너한테 100만원을 다 줄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냥 17만원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17만원이요? 어. 계속되는 거짓말에 학생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운데. 근데 너 고등학생은 맞는 거지? 네, 왜요? 갑자기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들어서. 왜요? 어디 고등학교 다니는데? 고등학교요? 학교 저기 가평 고등학교. 그때 당했네. 아, 갑자기 잔뜩 화가 난 남자. 아니 주영아, 아니 무슨 아니 거짓말을 할 거면 무슨 준비를 제대로 해와라. 무슨 사람을 가평까지 불러놓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이게. 뭐가요? 뭐가 뭐야? 네 교복에 지금 수원역이라고 써져 있잖아. 뭐 보면 뭐가 바뀌어? 가평으로 수원이랑 마크가 바뀔까? 극대노한 남자에 비해 아주 여유로워 보이는 여자. 나 굉장히 화났어. 왜 웃어? 웃겨? 내가 웃겨? 아니야, 아니야. 안 웃긴데 왜 쳐 웃고 있어, 미친. 웃으면 안 돼요? 뻥 계속 칠 거야? 언제까지 칠 거야? 지금 그만 쳐. 뻥 칠 거야, 계속? 진짜예요. 거짓말 하지 마! 아, 속을려줘요. 내가 지금 가볍까지 더 죽겠네. 장례 시간다고 뻥치고. 아, 욕하지 마세요. 더워 죽겠어. 죽어, 이 개. 굉장히 나쁜 년이네, 이거. 사람 갖고 놀고. 와, 화 되게 잘 내신다. 와, 이거 또라이 같은 년이 진짜 사람 짜증나게 하고 있어, 이씨.
이상하더라고 왠지. 그 와중에도 욕구를 풀고 싶은 글은 다시 한번 분위기를 잡고 흥정을 시작합니다. 7만원에 그러면. 역시 밀당의 달인. 7만원이야? 너한테 해도 7만원이면 할 수 있어. 7만원. 그만 웃고 입을 그냥 다 찢어서 걸레를 만들어 버리기 전에. 아 진짜 LP형이죠? 안 할 건 갈게. 너 아니 무슨 아니요. 뭐 말 바꾸고 뭐 어떻게 할 건데. 안 할게요. 7만원 한다고? 7만원 할게요. 여자가 승낙을 하자 다시 한번 5만원? 후려치기를 시작하죠. 농담해. 알았어, 말 바꾸지 마. 7만원 해, 그럼. 씻으라, 먼저, 그럼. 아니, 아저씨, 먼저 씻으세요. 아니, 먼저 씻어. 아니요. 더우신데. 나 씻을 때 도망가려고 그런 거야. 아니에요, 안 도망가요. 돈 벌어야죠, 왜 도망가요? 알았어. 나부터 씻고 와야지. 왜? 팬츠가 웃겨? 이제 다 왜 핑크색이 보이는 건데. 우선 3만원만 주고 나중에 저기 끝나고 나머지 줄게. 근데 너가 뭐 서비스 뭐 이렇게 잘 해주면 내가 또 인센티브 챙겨줄 수도 있고. 빡빡 씻고 올게. 네. 그런데 그가 샤워를 하러 가자 돌변하는 여자. 곧이어 또 다른 호객과 통화를 하고 여보세요? 어딘가로 향하는데. 네네 맞아요. 잠시만요. 아 그럼 오실 때는 한 번만. 그곳엔 관리인으로 보이는 여자와 교복을 입은 여성들이 가득했죠. 우와 나 오늘 8시 반. 나 500원. 김우아, 나 8시. 8시 나 왔어? 없어? 게다가 이곳은 그저 단순한 성매매업소가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향한 곳엔 또 다른 손님들이 즐비했죠. 네, 들어왔어요. 이곳은 바로 자, 오래 기다리셨고요. 경매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머리부터 안구, 치아, 심장, 간, 콩팥, 쓸개, 위, 소장, 인대, 혈액으로 판매가 되고요. 입찰 원하시는 분은 몸값을 말씀해주시고 번호판 들어주시면 됩니다. 성매매를 빙자한 장기매매 업소였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현금만 받아요. 저기요? 네네. 혈액형은 뭐죠? 아 혈액형 잠시만요. 그리고 그 물건은 바로 이거 혈액형 뭐야? AB형. 야 내가 너 AB형인 줄 알았어. 조금 전 모텔방에서 만났던 남자였죠. 자, 혈액형은 AB형이고요. 그럼 지금부터 504호 AB형 상품 장기 경매 시작하겠습니다. 성매매를 하려던 남자의 체온, 몸값이었습니다. 안구 18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구 180!